10번째,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면 언젠가 상담하면서 자기 자신이 싫은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운전만 하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조금이라도 운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소 그런 욕을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친 욕설도 마구 퍼부어 댄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자신이 정말 싫다고 했다. 그의 말에 나는 우선 안도했다. 운전할 때 나만 그러는 건 아니었구나 싶어서 나는 웃으면서 그에게 말해주었다. 한국 사람 치고 운전하면서 욕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그래요. 그러니 우리 단지 그런 한국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자 상대방도 씁쓸하게 웃으며 내 말에 동의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린 운전을 하면 욕쟁이가 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차를 운전하는 일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매스컴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매일 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의식이 콱 박혀 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았다. 그런 까닭에 내가 먼저 큰 소리를 치고 험한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다. 나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얌전히 잘 주차해 놓은 내 차를 외국인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그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자기는 군인이어서 돈도 없고 자기 보험으로는 이 정도 사고는 보상이 안 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다. 다급해서 계속 전화를 하자 이번에는 왜 자기 일도 못하게 전화를 하느냐며 화를 냈다. 결국 내 쪽에 보험회사가 나서서 일은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씁쓸하고 어이없는 경험이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운전만 하면 민감해지니 평소에 안 하던 욕도 더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운전하면서 욕을 하는 건 사실 그리 나쁠 것도 없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누가 듣지도 않는데 욕좀 한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소 안 하던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냄으로써 일종의 욕 테라피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운전자들 중에 주의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언젠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향등을 켜고 끼어드는 사람은 초보자로 보고 왕따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웃은 적이 있었다. 하긴 조금이라도 운전이 익숙해지면 방향등을 켜는 것은 촌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운전을 잘할수록 상대방의 배려를 해야 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오만해지는 것이다. 나의 품위는 상대방이 판단한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무례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원인이 없지 않다. 그런 타입 중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로지 공부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때까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잘 놀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더 인기다. 그러니 오로지 공부만 한 사람들은 갑자기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그들은 좋은 머리로 그 열등감을 잘 숨겨놓는다. 그리고 어쨌든 능력을 발휘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적인 모임에서도 자신의 파워를 보이는 것에 열을 올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 그럴 때
누군가가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간의 비판이라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못 견딘다. 열등감으로 괴롭던 시절의 상처가 다시 들추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걸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서 자기 파워를 더욱 과시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모임에서 목격한 사례 하나. 주최 측에서는 모임의 성격상 미리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참석자에 한해 자리와 이름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더니 당장 자기 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주최 측에서는 난감해 하면서 회장님은 분명 안 오신다고 해서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사람 자리에 앉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했다. 메인 테이블에 당장 자기 자리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었다. 할수 없이 그 테이블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다른 자리로 가고 부랴부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10분도 되지 않아 일어서더니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내가 누구인데 어느 자리에 어떤 식으로 참석하든 당연히 정중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가 보인 태도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다지 품위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도로에서 난폭하게 구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물론 우린 인간인지라 너나 없이 허영심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개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우월한 점을 가끔 잔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한 일이 없을 정도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개태가 말하는 것처럼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진 않는다고 자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적어도 자신은 그 정도로 품위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 역시 사실 허영심의 발로다. 나의 품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향력은 언제 발휘되는가? 어느 신부님은 교만인 인간이 죽고 나서 3시간 후에 죽는다고 말했다. 그만큼 인간은 누구나 교만이나 허영심에 발목을 잡힌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닌지라 신부님의 말씀은 적지 않게 위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누가 봐도 지나친 교만이나 허영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약간의 교만이나 허영은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건 곤란하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다. 드라마 시크릿의 한 대사처럼 랜덤에 의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교만을 떤다면 좀 우습지 않겠는가? 엘리트들 중에는 전문 지식을 내세우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수로 보이는 이들이 덜어 있는데 역시 교란한 경우라고 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면 일본 작가 마루야마 겐지의 말이 떠오르곤 한다. 나는 막노동판에서 격심하게 살았던 경험 때문에 그럴싸한 고상한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언제나 그때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의 말은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왔기에 더 절실하게 들리는 것 같다. 우린 누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잘난 척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환영받기는 어려운 법.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배려와 겸손을 배워 체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11번째,
좌절이 경험이 되는 법.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였다.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운 좋게 그 기회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사람들은 물었다. 그가 뭐라고 코치했습니까? 그 사람 대답은 이랬다. 머리를 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몸에서 힘을 빼라고요.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에서 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에 들어간 힘을 빼야 한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공은 나의 기대치를 배신하기 때문이다. 골프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 전날 꼭지가 돌 정도로 술을 마시고 포기한 상태에서 나갔을 때 공을 가장 잘 쳤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힘을 뺀 덕분이다. 힘을 빼고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보기 위해 머리를 들지 않는 것이 골프를 잘 치는 비결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을 이겨내는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냥 내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마련이다. 사실 우리가 좌절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진다. 엘리트일수록 우울증에 더잘 걸리는 까닭은?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일수록 자신의 좌절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들은 대개 늘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위에서 받는 대접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책임감 때문에 더 긴장하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전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보다는 자기의 사회적 성취와 역할에 훨씬 더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다 보니 성격상 더욱더 완벽주의에 가까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자신도 모르게 늘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인생의 보병을 만나면 한 번에 그동안의 긴장이 무너지면서 더욱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을 가진 엘리트들일수록 자기가 관심을 두는 것에는 집중하고 아닌 것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집중해서 파고들수록 자기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학문이 주는 괴로움이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는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읽어도 다 읽지 못할 만큼 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전문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부류와 반대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를 계속 자책하는 부류. 어느 쪽이든 좌절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데는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엘리트들이 우울증에 더 쉽게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닐지는 주위에서 거는 기대치도 문제가 된다. 내 경우 직업이 정신과 의사이니 어디다 힘든 얘기도 못한다. 내가 그런 고민을 하면 정신과 의사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고 대놓고 얘기하거나 말은 안 해도 자기 스트레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치료해? 하는 생각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정신과 의사는 나의 직업일 뿐 내가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유도 최근에야 생겼다. 그 전까지는 그런 문제들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 오히려 몸과 마음에 더 힘이 들어갔다.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자긍심과 지혜의 상대성 원리. 이런저런 이유로 엘리트 전문직 종사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자살하는 비율도 더 높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인 E는 MC 스퀘어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에너지 E를 자신의 정신적 창의적 힘으로 본다면
질량 M은 자신의 무게, 즉 자긍심으로 보고 강속 C는 지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질량, 즉 자긍심이란 사회적 위치나 직업 같은 외적 요소로 인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한 인간으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 선배가 오래전 외국으로 유학한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막상 외국에 도착해 보니 자신은 더 이상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동양인일 뿐이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조건을 넘어서 한 개인으로 타지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에 숙연해진 적이 있다. 지혜는 말 그대로 죽은 지식이 아닌 진정한 해안을 말한다. 그리고 그런 지혜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언젠가 판사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판사할 때는 10년형을 사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니 그 사람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이후 나는 재판에서 판결에 더욱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경험하는 좌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창조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실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경험하는 좌절은 내게 좋은 경험이 된다. 갑의 위치에 서 있으면 절대로 을의 서름을 알 수가 없다. 인생에서 좌절은 내가 을의 입장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시험장이다. 결국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긍심과 지혜를 넓혀가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야말로 스스로를 우울증에 벗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자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12번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 점수 체크하기. 헤밍웨이의 문체는 단순 간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빙빙 돌리거나 늘어지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난 글을 쓰는 내내 어느 정도에서 그치려고 애를 썼고 그건 엄격하고 유용한 규칙이 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에게 전범이 되어준 사람은 에즈라 파운드였다. 파운드는 작가가 너무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 무능력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 문장론이 분노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분노는 대개 당사자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별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분노야말로 어느 정도에서 그치려고 애쓰는 편이 좋다. 또한 그것이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유용한 규칙이 되어준다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낭비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별것 아닌 일에 잦은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성격적인 데에서 기인한다. 욱하는 기질을 타고난 경우 자신도 모르게 화부터 내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 원인은 단연 습관적인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화를 터뜨리는 순간 일시적이나마 긴장 해소를 경험한다. 그러다 보니 역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분노 발작을 일으키곤 하는 것이다. 그런 습관은 때로 삶의 오점이 되어 인생 전체를 방해하기도 한다. 지나친 분노는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미친 듯이 화를 터뜨리는 것은 분명 일시적으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개 그 결말은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자제력이라곤 없는 사람, 화만 내는 피곤한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상대방이 좀 더 영리하고 노예한 사람이라면 내 편의 분노 발작을 이용해 내가 화만 내는 믿기 어려운 사람이란 인상을 사방에 퍼뜨릴 수도 있다. 고기를 잡으려면 물을 휘저어라 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신기를 어지럽혀 화를 내게 만든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영호 씨는 실제로 그런 함정에 빠질 뻔한 적이 있다.
그는 창의성과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공격적인 언사로 분노를 터뜨리는 면도 강했다. 그가 가진 창의력과 추진력이 적절한 기회를 만나면서 그는 승승장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발작적으로 화를 내곤 했다.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 평소 그의 짜증과 화풀이에 몹시 시달려온 바로 밑에 부하 직원 하나가 일종의 덫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그 부하 직원은 교묘한 방법으로 오너가 있는 자리에서 그의 화를 도두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분별력을 잃고 말았다. 평소 동료나 부하 직원들 앞에서 하듯이 오너 앞에서 화를 폭발시킨 것이다. 나중에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회의 석상에 순간적으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다. 짧은 침묵이 이어진 뒤 오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냥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윽고 오너로부터 호출이 왔다. 다행히도 그 오너는 온유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다. 인간의 마음과 삶의 통렬함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사람이었다. 오너는 그에게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으니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그는 병원에서 나와 마주하고 상담을 받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가 중학교 무렵에 병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곧 재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외톨이가 되어 홀로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위로 누나가 있었지만 그녀 역시 집을 나가 혼자 지냈다. 그가 군대에 갈 무렵 그 누나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성장기에 겪은 아픔과 누나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세상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했다. 처음에는 그도 그 분노를 자신의 안에만 가두어 두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분노를 터뜨리고 나자 문득 긴장이 해소되면서 일종의 쾌감 비슷한 것이 느껴졌다. 그런 일이 몇번 이어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터뜨리는 습관이 생기고 만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기질적으로도 욱하는 병에 강했다. 타고난 기질과 환경이 그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데 심지 역할을 한 셈이었다. 가장 나쁜 조합이었지만 그로서는 평소 그런 자신의 기질과 심리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터져 나오는 대로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왜 그토록 무방비하게 화를 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그런 자신을 다독여가며 화를 덜 내려고 애썼다. 역시 그것도 습관이 되자 그는 이윽고 더 이상 분노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는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왜 그토록 분노에 휘둘리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화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자신이 화를 내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다. 우린 누구도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그런 타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나 역시 참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개는 자신도 똑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진짜 화를 터뜨리기 전. 살다 보면 화를 낼 일은 많다. 하지만 진짜 화를 터뜨리기 전에 한번더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말은 중요한 도구가 되어준다. 화를 내기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그 상황을 말로 털어놓음으로써 일종의 여과장치를 거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대개는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살다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다는 걸 실감할 때가 꽤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누가 더 기세 등등하게 보이나
내기라도 하듯이 씩씩거리면서 차에서 내리기 일쑤다. 재밌는 건 그러다가도 어느 한편이 선생님 놀라셨죠? 하고 곧게 나가면 상대방도 아니 뭐 아닙니다 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반말을 하거나 거칠게 나오면 그래 끝장을 보지 뭐 하고 덤비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다. 나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표현 때문이다. 화를 잘 내기로 소문난 어느 임원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는 분노를 자제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지만 영 조절이 안 되니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 그 바람에 그는 직원들한테 화내고 나서 후회하고 회식을 시켜주거나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만회하곤 했다. 결국 사소한 일에 또 화를 내고만 자신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뿐 그는 계속해서 뭔가 석연치 않는 불편한 감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커지면 더욱 화를 못 참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그에게 몇 가지 숙제를 내주었다. 자신이 자주 화를 폭발시키는 순간의 상황을 6화 원칙에 따라 자세히 써보고 그때 느낀 감정을 0에서 100점으로 표현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 전에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과 기억을 써보게 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언어를 통해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도록 한 것이다. 상담을 할때 그와 같은 훈련을 거듭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비로소 그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차츰 잦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화를 다스리는 법. 우린 분노를 흔히 불에 비유한다. 불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불이 없으면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나고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자칫불을 잘못 다루면 말 그대로 초가상관을 태우게 된다. 그처럼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분노는 필요하다. 분노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에 상처를 받는 무시와 모욕을 경험했을 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몸이 다쳤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을 다쳤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불안감이나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노는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먼저 잠깐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분노를 불에 비유한다면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심리적으로 물은 생각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하라. 내가 느끼는 분노가 지금 경험한 사건에서 적절한 정도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지. 부하 직원이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가 진짜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하 직원이 일을 잘 못할 경우 자신의 승진에까지 여파가 미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제야 그는 직원에게 부적절하게 표현하던 분노 반응을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도 분노를 표현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분노 표현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첫째,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만 간결하게 이야기하라. 이 방법을 터득하려면 화를 낼때 자신이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얼마나 잘났고 상대방이 얼마나 못났는지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 불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지 마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다. 미친 듯이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푹 쓰러지는 장면이다. 적절한 분노 표현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과학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을 절제하라. 분노할 때처럼 과학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와 같은 공격을 받은 사람은
대개 원망과 앙심을 품게 마련이다. 언어적인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전치 6주 혹은 6개월을 간다면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최소 한 전치 6년은 간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부메랑과 같아서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가 날수록 더 절제해야 한다. 넷째, 상대방에게도 자기 입장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라. 앞서 말했듯이 분노 표현은 간결 명료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화난 이유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상처는 상대방이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 다섯째, 분노는 화가 난 후 23시간 57분 후에 표현하라. 분노의 마지노선은 대개 하루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지금 화를 낼 경우 상대방을 모욕하는 이야기만 할것 같으면 일단 하루만 참아보자고 생각하라. 다음 날이 되면 대개는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화가 나면 일단 23시간 57분 후에 보자고 생각하라.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딱 3분만 하고 잊어라.